자, 오늘은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아직 그 사연 그 장소가 있다고 해가지고 오늘은 거기를 와봤어요. 사연하고 사연 장소하고 똑같은 위치고 지금 거기 안에 지금 제가 들어와 있습니다. 사연 하나 보내려고 하는데 제 사연이 소개가 되려나 모르겠네요. 하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분은 지금 현재 나이가 40살이야, 마흔. 마흔인데, 어렸을 때, 젊은 시절 때 겪었던 사연을 보내주셨던 분인데, 사연자는 20살 무렵 겪었던 실화 이야기인데, 이분은 시골이면서도 바닷가에 살고 계신단 말이야. 그럼 거진 바닷가에 사신 분들은 거의 그 바다를 업으로 삼아서 다 사시는 분들이거든. 나도 이제 저기 시골 출신이고 바닷가 출신이라 그걸 내가 잘 알지. 지금 현재 지금 막 뱃소리가 막 들리고 할 거예요. 지금 여기 바로 앞에가 바닷가거든. 바닷가라 좀 이렇게 뱃소리가 나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사연자 동네에는 금실이 엄청 좋은 부부가 살고 계셨어. 근데 그 부부가 횟집을 운영을 하셨고, 그 횟집이 지금 내가 있는 위치, 지금 여기가 그 금실 좋은 부부가 사셨던 그 횟집이에요. 이 부부가 어느 정도 금실이 좋았냐? 남편이 바다에 나가는 그 시간 외에는 항상 이 부부가 바늘과 실처럼 항상 붙어 있어. 항상. 서로 아끼고 존중하고 그렇게 금실이 좋을 수가 없어. 너무너무 좋았던 금실 좋은 부부였거든. 그렇게 금실 좋은 부부가 어느 날부턴가 갑자기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아. 뭐 마누라가 뭐 바람을 폈다는 둥. 이것도 사연자가 직접 본 거는 아니고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얼핏 이렇게 들었던 거야. 그리고 이 괴상한 소문은 어디서부터 나온지는 몰라. 어느 날이었어. 사연자가 집으로 가는 길인데 그 집으로 가려면은 이 횟집을 항상 거쳐서 집으로 가야지만 집이 도착을 하거든. 근데 사연자가 이제 집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뒤에 요렇게 여기가 바로 앞에가 길이거든요. 여기가 바로 앞에가 길이야. 라고 바다가 있고. 여기 길을 이렇게 쭉 걸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주머니 혼자서 여기 일을 하고 계신 거야. 그날 오늘 태풍이 분다고 했었거든. 근데 아저씨가 안 계신 거예요. 항상 같이 붙어 계시는 분들이. 라고 사연자가 들어와갖고, 가게에 들어와갖고, 아주머니, 아저씨 어디 가셨어요? 고기 잡으러 바다에 나가셨다는 거예요. 사연자가 놀래가지고 오늘 아주머니 오늘 태풍 온다는 거못 들으셨냐고. 아주머니도 그때서야 깜짝 놀라서 오늘 그런 일기예보를 보지도 않았디야. 남편도 그것도 보지도 않고 모르고 그냥 나간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그날 이후 원래 아저씨가 돌아와야 할그 시간에도 아저씨는 돌아오지도 않고 그날부터 아저씨는 행방불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지고 며칠 뒤에 아저씨가 탔던 그 배가 무인도에서 배가 발견이 돼서 근데 아저씨는 없어. 배는 찾았는데 아저씨 시신은 찾지도 못하고 아줌마는 가게 문도 닫고 맨날 며칠 가게에서 펑펑 울기만 하고 소리 지르고 고함 지르고 맨날 며칠 그렇게 우는 거요. 그래, 이럴 때는 그냥 아주머니 혼자 두는 게 맞는 것 같다 하고 사연자는 늘상 그 소리를 들었지만 매일같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돌아가고 했었어. 하루는 또 이제 집을 가려고 이제 가는 길에 여기 횟집 앞을 지나치고 있는데 항상 들렸던 그 울음소리
고함 소리, 소리 지는 소리, 이 소리가 안 들린 거예요. 순간 사연자는 깜짝 놀랐지. 혹시 아줌마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냐 하는 그런 의심이 갑자기 팍 드는 순간에 동네 아저씨가 앞으로 지나가고 있었어. 갑자기 아저씨가 오는 도중에 사연자가 급하게 물어봤어. 아저씨, 아저씨, 여기 아줌마 항상 이렇게 울음소리 들고 울고 항상 인기척이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조용하다고, 나랑 같이 한번 들어가 보자고. 사연자도 무서웠지, 들어가기가. 근데 아저씨가 하시는 말이, 아까 아줌마 배 타고 남편 찾으러 간다고 하면서 바다로 나간 걸 내가 봤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안심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다음 날이었어. 돌아와야 할 아줌마가 안 돌아오신 거지. 그렇게 그 아줌마도 행방불명이 돼버렸어. 그렇게 며칠 뒤에 아줌마 시신이 발견이 됐어. 사연자도 놀래가지고 부두가로 막 달려갔지. 부두가로 막 달려갔어. 달려갔는데 그 광경을 보고 사연자가 너무 소름이 빡 끼쳤던 거예요. 소름이 빡 끼쳤어. 뭐 때문에 그랬냐? 그렇게 찾아다녔던 아저씨 시신을 그 아줌마가 이렇게 꼭 안고 죽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꼭 안고. 어떻게 찾았는지 몰라도 찾은 거예요. 근데 그 아줌마도 어떻게 발견이 됐냐? 그물에 걸려가지고 발견이 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 현재도 생각하고 있어. 금실이 너무 좋은 부부라 염라대왕님이 바다에서 만나게 해준 게 아니냐 하면서 그때 그 부두가에서 소곤소곤소곤 하는 소리를 제보자가 들었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어. 그렇게 며칠 뒤 아줌마가 시신이 발견되고 난 뒤 동네에서 갑자기 이상한 일들이 하나하나 생기기 시작했어. 지금 현재 내가 있는 횟집에서 아줌마 음성으로 우는 소리, 고함 지른 소리, 희미하게 들리는 거야. 새벽마다, 항상 새벽마다. 낮에 이럴 때는 들리지는 않고 항상 새벽마다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와, 이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동네 이장님이 구판을 한번 벌려봐야 되지 않겠냐. 동네 사람들도 아, 그러자 한번 그래봐야 되겠다 하면서 다들 찬성을 해가지고 며칠 뒤에 동네에서 큰 구판이 열리기 시작했어. 그렇게 구슬 막 하고 있는 도중에 무당이 갑자기 피를 팍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눈이 뒤로 활딱 뒤집어져 가지고 검은 눈동자가 하나도 없는 이 하얀 눈으로 이 지금 내가 있는 이 위치에 있는 이 횟집으로 막 이렇게 달려그 무당은 여자였어. 여잔데 갑자기 남자 음성을 내면서 누구야 누가 내 마누라를 건드렸어 하면서 막 이상한 소리를 막 남자 소리를 내면서 고함을 막 지르기 시작하고 그렇게 그 무당은 미쳐 날뛰어서 막 여기 지금 바로 내 옆에가 이게 방이거든요. 이 방에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물구나무를 서고 피를 토해냈던 그 손으로 방을 막 다 이렇게 벽에다가 막 칠하고 그렇게 구판이 10시간이 넘도록 쭉 계속 이어졌어. 그 부부를 달래기 위해서 한만했던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 그 한만했던 금실 좋은 부부의 한을 겨우겨우 달래가지고 그 구판은
끝이 나고 저도 처음에 여기를 왔을 때 제가 소주랑 음식거리를 조금 가지고 왔거든요. 와가지고 여기다 소주 좀 따라 드리고 그렇게 하고 여기는 한이 많은 곳이라 지금은 여기에 뭐 귀신이 있고 그런 기운이 있고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것은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들어오는 거 그렇게 인사 처리를 하고 들어오는 게 예인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하고 들어왔습니다. 자,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